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연일 폭염이다, 뭐 이런 기사들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우리들의 여름 모습들도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투자 아이디어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시는 게 좀 더우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덥더라고요, 그렇죠? 이제는요. 너무 정말, 더우니까 네. 아침부터 이렇게 보통 그래도 아무리 더울 때도 아침엔 좀 선선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올 여름은 아침에 새벽부터 더워요. 아, 맞아요. 네.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더운 날씨가 그러니까요.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장마가 짧아지면서 폭염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번 주가 절정이라고 하던데 어떤가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좀 상당히 더울 거라는 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간혹 간간이 이제 소낙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제 충분하지가 않은 것이 계속해서 이 따가운 햇볕이 계속해서 내리지 않는 상황. 이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제 영향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계속해서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거예요. 보통은 좀 장마 전선이 올라왔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태풍이 올라왔다가 태풍의 영향으로 또 남부지방에 비가 내렸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일반적인데 네. 지난 2018년보다도 역대급을 기록을 했었던 더위였잖아요. 그때보다 더 더운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기상 전문가 이야기대로는 이른바 히트돔, 열돔 현상입니다. 우리 고척 야구장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고척 야구장이 에어컨을 터니까 시원해요. 여름에 경기가 있을 때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게 천장 지붕을 덮어놓고 에어컨을 안 켰다고 생각해보시면 얼마나 더울까요? 그쵸. 정말 마치 한증막 사우나 같거든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더위 먹었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잘 아실 겁니다. 온열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정말 기상관계자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계속해서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밤에도 잠을 못 이룹니다. 네. 이 열대야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30도 이상의 온도가 계속되는 밤 시간대. 저도 요즘에 에어컨을 안 켜고는 밤에 잠을 못 자고 가뜩이나 또 더위를 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오히려 우리가 장마가 지각 장마가 걱정이 됐었잖아요. 네. 이상기후로. 또 집중 호우가 될 것이다. 폭우가 쏟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폭우가 아니라 폭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8월 중순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몇 개월 전만 해도 그 텍사스에 네. 한파가 그렇죠. 기록적인 한파가 기록이 돼서 막 반도체 공장 멈추고 그럼요. 삼성 공장이 네. 가동을 중단했었어요. 그렇죠. 전력도 이제 대란이 일어나고 네. 이런 기사들을 접했는데 어느덧 이제는 폭염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날씨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날씨와 이렇게 한파에서도 봤듯이 날씨와 네. 증시의 연관성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폭염뿐만이 아닙니다. 진행자께서도 앵커께서도 보셨을 텐데 책 제목 중에 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이게 유명한 미국의 네. 경제 전문가 나바로의 책이에요.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뭄이 든 브라질의 아마존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가 내리면 원두가 잘 자라요. 네. 그럼 원두 가격이 저렴하면 이 원두를 사다가 커피를 만들어야 되는 스타벅스는 야호 이렇게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기후가 실제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아까 이제 텍사스 오스틴의 네. 한파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더 큰 반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미세먼지예요. 네. 이게 이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반도체 공정의 이 미세먼지가 다 털어내기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공장에 틈새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실제 공장 자체의 가동에도 문제가 생기고 제품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는 이 반도체 공장은 정말 엄청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냐 또는 폭염이냐 또는 폭우냐 또 대륙별 기후에 따라서 남반구에 비가 많이 온다, 북반구에 또 한파가 찾아온다 이런 걸 통해서 난방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원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후가 사실 우리 산업이나 정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상기후에 따라서 우리 농업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죠. 또 여행이라고 하는 또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날씨가 정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작황이 가뭄이 들게 되면 산에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식품 산업, 얼마나 또 식료품 산업도 주요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상기후 상황 속에서 올해 요즘에 이제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그래. 이게 이상기후로 원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탄소 중립과 관련된 친환경 주식을 좀 이때 사둘 때다. 네, 맞습니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만큼 기후에 따라서 산업 경제적 영향도 크지만 우리 투자자분도 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만큼 천재지변에 따라서도 경제 또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투자 아이디어를 기후 전체로 확대를 해나가봐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폭염, 여름 하면 대표적인 수혜주들 사실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우리 소장님은 어떤 쪽에 좀 더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까? 일단 폭염에 특히 영향받는 분야가 어디냐. 네. 수혜가 될 수도 있고 또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우선적으로는 이제 농축식품 분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농업도 그렇고 축산업도 그렇고 기후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농축식품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건 생산뿐만 아니라 관리에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치킨을 먹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닭이 폐사를 할 수도 있어요. 더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달걀 생산이 달걀을 알을 낳는 것 자체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여행에 또 항공에 또 유럽이 유례 없는 폭염입니다. 그럼 여행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또 항공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외식도 잘 안 하게 됩니다. 네. 아니 어디를 나가 그냥 집코 가자.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요즘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투자 관련주는 집콕주입니다. 네. 집콕주 중에서도 성장률이 높은 온라인으로서 구매가 가능하고 이용이 가능한 이런 부분에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웃도어 활동, 외부 활동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분야, 또 우리 서핑 생각납니다. 양양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주 가고 싶습니다. 아니 또 서핑의 성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정작 갈 수가 없는 그런 폭염 상황에다가 뭐까지 겹치냐. 코로나 또 4단계입니다. 맞습니다.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친환경이나 또는 스마트 그리드나 또는 오히려 이 비대면 온라인 이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될 수 있는 투자 역발상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만큼 여름 성수기 그동안 이 산업 분야 좋았던 데 있거든요. 여름 정수기에 나가자. 화장품도 색조 화장품 좋았고요. 방수 화장품 좋았고요. 그런데 여름 신상품들도 많이 팔렸었는데 그런 매출에도 백화점 등등 업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이제 말씀처럼 코로나라는 변수까지 얹어지면서 사실 여름 나기가 많이 모습을 변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증시의 모습들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몇 가지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폭염에다가 이제 우리는 코로나 확산까지 이중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 왜 이런 상황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증시까지도.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께 항상 우리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살금살금 슬쩍슬쩍이라도 올해는 정부의 재정정책 때문에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종목을 더 자세히 눈여겨봐야 되는가. 지금은 4단계이기도 하고요. 코로나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집콕주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동이 어렵다. 그렇다면 온라인 플랫폼 비대면 쪽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만큼 비대면 온라인 관련 분야, 뭐 이커머스도 있죠. 그다음에 요즘에는 퀵커머스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0분 만에 배달이 돼요. 직접 가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마트를 가지 않고도 더운데 아유 어떻게 나가? 이러는데 퀵커머스를 통해서 뭐 배민을 통해서 요기요를 통해서 또는 우리 동네 딜리버리 우딜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마트 우동도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또 이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좀 이제 퀵커머스 주목 더우니까 또 마음도 급해져요. 빙수도 빨리 먹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이동을 못하니까 게임이나 온라인 쇼핑이나 또 포털 콘텐츠를 많이 봐요. 그냥 밤늦게까지 유튜브 콘텐츠 봅니다. 잠도 안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아웃도어 활동보다는 좀 비대면 포털 콘텐츠 온라인 이 플랫폼 자체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동에 제한이 있었는데 여기에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더 밖으로 나가려지 않는 심리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나 비대면 쪽으로 좀 더 눈을 돌려봐도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라면은 과연 또 이 와중에 여름 수혜주로 또 엮일 수 있는 종목들 김나은 캐스터가 꼽아봤습니다.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정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 수혜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세코입니다. 이 파세코는 가전업계 중에서도 최초 제품을 많이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한데요. 국내 최초 가스쿡탑, 쌀 냉장고 등에 이어서 지난 2019년 창문형 에어컨을 개발하면서 메가 히트를 쳤습니다. 업계 최초로 세로형 창문형 에어컨을 출시함으로써 지난해만 총 10만 대 이상 판매했고요. 시장 점유율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능을 개선한 신제품 출시로 해외시장 진출에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해외시장 인프라를 구축한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파세코 난로가 미국과 유럽, 러시아 등 수십 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4년간 파세코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 1213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작년에는 198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연평균 20% 내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나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파세코는 현재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B2C 가전과 1인 가전 등의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난로 수혜주에서 대표적인 여름 수혜주로 거듭난 파세코 주가 흐름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여름에는 에어컨뿐 아니라 제습기 판매도 굉장히 늘어나는데요. 요즘 제습기는 없어서 못 파는 정도라고 합니다. 습도가 높고 더운 날씨가 다음 달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러한 판매 증가세는 당분간에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위닉스 제습기 뽀송 월 판매량이 지난해 6월보다 14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닉스는 2009년부터 국내 누적 판매 기준 제습기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올 한 해 실적 성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여름 수혜주로 거론되는 위닉스는 국내를 넘어서 해외 수출도 활발한데요. 지난 1분기에도 수출액 400억 원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68% 급증한 수치입니다. 자, 올해도 위닉스 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49%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생산하는 제품의 수를 늘리면서 여름에만 집중된 매출 구조도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위닉스 앞으로의 흐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농심입니다. 농심이 지난 3월 출시한 배홍동 비빔면이 출시 이후 120일간 2,500만 개 이상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치열한 비빔면 시장에서 단숨에 2위 자리로 올라섰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이달 안에 신제품이죠. 신라면 볶음면까지 출시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한번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오뚜기가 라면값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심도 라면값 인상에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만약에 5% 정도 라면값을 올리게 되면 영업이익은 19% 개선된다고 합니다.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심 주가 추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여름 수혜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김나은 캐스터가 꼽은 여름 수혜 관련주들, 아무래도 이제 냉방 가전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종목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장님께도 이제 종목 네.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온라인이나 비대면 쪽으로 집중을 하고 계신다고 네.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 조금 더 좁혀보면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온라인 비대면은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네. 있습니다. 뭐 게임 업계도 있고 이커머스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죠. 그동안 이제 코로나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진행자께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냉방 가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 분야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냉방 가전 그러면 우리가 에어컨도 있고 에어컨에 들어가는 부품도 있고 관련 제품들 뭐 선풍기도 있고 많은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방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창문형 에어컨 상당히 곽강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덥고 더운 옥탑방이나 그런 곳에서는 사실 설치하기가 매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기존의 에어컨과는 다르게 그냥 실외기 없이 바로 창문형으로 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업 파세코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품을 생산하는 SCD도 있고 선풍기를 생산하는 신일전자도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 여름과 관련된 계절과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을 많이 안 기르는데 폭염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 외에
이 친형형 전력망이라고 그러죠. 스마트 그리드, 전력난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걸 검침할 수 있고 또 배전 기술도 있고 또는 측량되는 이런 모든 이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이런 제품들도 상당히 이제는 곽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친환경에 기여하는 제품과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업으로는 누리플렉스의 또 PNC테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PS텍, 스맥, 또 INC, 또 세명전기, 광명전기, 그리고 GNC에너지가 있는데 그동안 사실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거든요.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제가 또 빨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받아적지 못하신 분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이데일리 신문을 보시거나 TV를 한 번 더 다시 보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게임 관련돼서 뭐 넥슨이나 카카오 게임즈도 한 번 더 재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말씀드린 기업에서 뺐는데 스마트 그리드 했을 때 최근에 꿈틀꿈틀대는 그런 기업들로 일진전기와 옴니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에 한 번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은 게 폭염이 지나가더라도 앞으로 전력량 또 이게 지능형 이 전력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투자자 관점에서 가지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뭐 대표적인 냉방 가전과 관련된 종목 네. 파세코 지금 보니까 이번 주에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19,000원 선에서 24,000원 선까지 네. 올라와 있는 게 또 확인이 되고요. 이제 또 비대면에 관련된 게임 업체들 주목을 해보고 전력 부족에 네. 따른 이제 스마트 그리드까지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폭염이 싫은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요즘엔 보니까 전통적인 여름 수혜주 가운데서도 힘을 쓰지 못하는 종목 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랬죠. 어떤 종목들을 조금 힘을 쓰지 못하던가요? 네,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역시 바깥으로 활동하고 바깥에서 활동하고 이동하는 그런 종목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변에 가고 싶은데 이건 뭐 폭염도 폭염이지만 폭염이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도 4단계입니다. 지방의 경우에도 지금 비수도권은 2단계지만 3단계로 격상하고 4인 이상,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다분히 우리가 뭐 그동안 이 여름 성수기 때 오히려 곽강을 받았던 것이 패션, 여행, 항공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영복도 뭐 덜 팔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바깥에 나가면 뭐 선크림이 됐든 비비크림이 됐든 색조 화장품이 됐든 이 화장품 쪽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아, 빙가업계가 날씨가 더우면 좀 곽강을 받을 텐데 최근에 왜 빙그레도 그렇고 주가가 떨어질까 네. 롯데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하셨을 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주가에 반영된 것은 다분히 2분기에 우리가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은 잔뜩 쌓아뒀는데 원 플러스 원 한다고 해서 행사는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번개 나가듯이 뭐 번개 팔리듯이 번개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뭐 싸두기가 무섭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이제 3분기에 반영이 되고 그것도 7월 말에도 주가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많이 사 먹는데 왜 냉면 많이 사 먹는데 비빔냉면 맛있는데 왜 관련 주가가 안 올라가? 곧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 후행해서 반영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여름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먹었던 게 뭐 몸관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먹었던 것이 주로 이제 닭고기, 닭가슴살인데 네. 이런 뭐 육개업계의 또 매출도 폭염 때문에 좀 위축이 될 그런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영화 공연도 상당히 타격을 받는 그런 종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잘 유의해서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예상돼 있는 지금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 또 산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겹치면서 이동 제한이 더 커짐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쪽으로도 집중을 해보면 좋겠고 더 나아간다면은 이제 친환경 관련 주까지 살펴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 함께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